유튜브 핑계고 200만 기념 영상에서 유재석, 이동욱, 지석진, 남창희가 출연해 유쾌한 토크를 나눴습니다. 이날 유재석은 나도 결혼을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친구들을 부르고 싶어도 결혼하니까 집에 친구들을 부르고 싶은데 친구들도 불편해 할 것 같더라. 그런 게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지석진은 지난번에 네. 5만 원 내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네 이사한 집에 가봐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 5만 원 내라고 해서 겁내고 있다. 입장료가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재석은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욱동이라 이렇게 네, 좀 네, 친한 사람들 아유, 또 하... 그렇지 않아도 동욱이랑 친한 사람들 모아서 한번 하겠다. 그런데 집에서는 조용히 해주셔야 된다. 다른 가족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까치발로 다 좀 다녀. 까치발로 다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재석은 최근 15년간 전세로 살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떠나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브라이튼 N40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매매 금액은 86억 6,570만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재석이 매입한 펜트하우스는 방 4개와 욕실 3개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평이 넘는 개인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건물에는 배우 한효주도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유재석은 압구정 날라리에서 논현동 날라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